사이펑크 077 어린이, 살인이들을 위한 정보부터 8년 동안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코어 팬들을 위한 다양한 뒷얘기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CDPR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고 있는 사이버펑크 2077의 공식 컨텐츠, 우리는 나이트 시티 와이어 코리아 라디오 쇼!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텐션이 업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분이 오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새로운 MC 이정현 아나운서입니다. 예! 박수 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현입니다. 아, 저희가 이제 새로운 네. MC로 이정현 아나운서를 모셨는데, 사실은 이 자리가 네. 아,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이 코어 팬들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확인을 하실 거기 때문에 네. 사이버펑크 2077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요. 어, 그래요? 또 이렇게 사이버펑크 2077 어린이, 딸이니를 위해서 딱 눈높이 제작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 일단 1화에서는 사이버펑크 장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네. 예. 제가 인게임이나 또 설정집을 읽을 때 왜 이런 식으로 세계관이 형성이 됐고 캐릭터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쓰는지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화에서는 이제 또 VR 체험을 하셨잖아요. 아. 3화로 넘어가죠? 네, 막 이러면서 아니야. 막 쓰러지시고 이랬는데 감동을 먹었던 게 아, 이제 고소공포증이신데 한몸 다 불살라서 네, 정말 출연료 안 했으면 안 했죠. 리스펙합니다. 정말. 그리고 3화에서는 네. 이제 인생 경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두 분께서 하지 않으신 노마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 그럼 플레이드가 되는 거구나. 네. 플레이드. 아, 플레이드. 오~ 여기 다 플레이드 아니에요? 야, 플레이드 있어요? 간단히 거쳤어요. 네. 아, 네. 들어보니까는 분명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정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오늘 준비된 주제는 바로 무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지난 8월 11일 CDPR에서 제작했었던 나이트 시티 와이어를 통해서 무기에 대한 신규 영상이 예. 그때 공개가 됐어요.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 I have a job for you. A client of mine is making an arms deal. He needs protection. It could get hot, very hot. The gun dealers on Maelstrom. Alas, nothing ever transpires as planned with them. You better gear up for this. Sovi, are you willing? Yeah, I'm in.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영상 파괴의 도구 다시 한번 보고 왔는데 기가 막히죠? 네, 이거 기다려지는 건 또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현대 무기랑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파워 무기가 파워 무기. 네, 눈길을 좀 끌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과 다른 점은
도탄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게 총알이 물이나 땅이나 닿으면 이렇게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탁구공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맞고 튕길 수가 있어요? 도탄 이 효과가 가능한 무기 같은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벽이나 다른 물체에 쏴서 튕겨서 충돌하고 이후에 튕겨서 그 목표 대상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충돌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완전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완전 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가 거의 보존되는 거예요. 완전 비탄성 충돌, 이거는 부딪히고 얘네들이 이제 합쳐져서 같이 가는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얘가 화살이 사과를 관통하지 않고 사과를 딱 묶여서 같이 붙어서 날아간다. 이거는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도탄 사격을 하려면은 각도, 쏘는 힘, 그 다음에 저 표면의 재질, 튕겼을 때 어디로 튀는지에 대한 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도 실제 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손실되기 때문에 목표물이 제대로 된 타격을 안 받는다. 근데 느낌상으로는 FPS 게임들 하다 보면은 네. 근데 뭐 약간 전문 용어인데 예. 각폭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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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류탄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거에 약간 발전된 느낌이 아닐까 뭐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수류탄 정도는 간단하죠. 아, 수류탄 정도도 예, 그렇죠, 간단하죠. 자, 그리고 테크 무기에 보면 예. 요 레일건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레일건 같은 경우에는 아, 2077년 정도 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아직까지도 레일건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거 보니까 그때쯤 그렇죠. 뭔가 될 것 같아요. 만화 중에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인가? 아, 일본 만화. 보셨어요? 네. 거기서 말하는 초전자포가 레일건이거든요. 핵미사일 안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부분. 네, 터지는 거. 우리가 핵탄두라고 하는데 요게 조금 작아지면 이제 탄자라고 합니다. 탄자. 이 탄자를 전자기력의 힘으로 발사하는 걸 레일건이라고 해요. 사정거리가 거의 제가 알기로 400km 정도. 테크웨폰 나올 때 스나이퍼 같은 느낌이 좀 났어요. 그 이유가 아마 레일건의 이 굉장히 먼 사정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역시 이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레일건이 제가 알기로 처음 시작된 게 1919년부터 개념이 나왔는데 지금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아직 상용화가 안 됐다. 얘를 쏘기 위해 들어가는 전력량, 소비 전력량이 엄청납니다. 즉 이게 많이 들어. 아 돈이 가성비 안 나와. 예. 아직까지도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상상력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예. 보면요. 맞아요. 무기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냥 해봤어요. 여기 나왔나? 네. 그리고 총기 마지막으로 또 스마트 무기가 나왔는데요. 아, 설정집을 보면 자이로젯 기술을 이용해서 무탄 피 유도탄을 발사한다고 설명돼 있는데 일단 자이로젯이 뭘까요? 1960년대 로버트 메인하트라는 핵물리학자가 네. 처음에 개발을 했는데 고체 추진 로켓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 이 탄환 자체가 로켓입니다. 소형 로켓이라고 소형 로켓. 그러면은 거기에 가해지는 충격도 더 세지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불량률이 높아. 이게 유도도 돼야 되기 때문에 센서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100발 중에 한 발이 불량이 나요. 거의 1% 불량률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 제가 알기로 한 발에 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탕탕탕탕탕 50만 원. 네. 조금 싸우다 보면 이미 내 뭐 연봉이야. 네. 못 쏘는 거야. 연봉이 계산이 되는데요. 제가 몇 발 쐈다. 좀 많이 쏴야 돼. 이게 아까워서 쏘겠습니까? 적이 나타났는데 계산을 쏘는 거야. 오늘 20만 원 빵꾸 나겠는데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상용화 실패했어요. 그런데 미래 77년에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얘 갖고 있는 장점들. 적외선 센서라든지 뭐 열감지, 레이저 네.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멀리서 효율적으로 타깃을 공격할 수 있죠. 네, 제가 또 무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스마트 무기는 사이버웨어 임플란트와 함께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궁금했던 게 모든 스마트 무기를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야 되면은 약간 싸우고 있는데 어디 보자 이러면서 맥도 한번 짚어보고 네. 버튼도 잘못 누르면은 막 이상하고 그치.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헷갈리는 게 임플란트가 뭐예요? 치아 임플란트. 그냥 우리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근데 사실 일단 임플란트라는 개념이 우리는 치아의식에서만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들어가는 다양한 우리 치료를 위한 조그만 부속품들도 전부 임플란트라고 해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시대에는 치아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보편적으로 사이버웨어를 심는 거 아닐까 그렇게 보여요. 이거 빨리 게임이 나와가지고 뭐가 있는지 빨리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요. 바람이 좀 있어요. 네. 보통 사이파이, SF 하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레이저 총, 레이저 무기가 생각이 나는데 예. 근데 의외로 사이버펑크 2077에서는 레이저 맞아. 무기가 없더라고요. 사이버 하면 사실 레이저 총이거든요. 네. 레이저 총이랑 지금 가장 유사한 기술이 뭐냐면은 건뺄 때 이제 레이저를 네네, 지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요 정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을 향해 쏘면은 적 피부에 정을 빼줍니다. 징 이렇게. 눈을 향해 쏘면 되지 않아요? 눈 감으면 되지. 눈 감으면 되지. 그러니까 레이저 날라면은 네. 여기 사막이 사막이 이렇게 하고 떼고. 현재 과학으로서 가능한 그렇죠. 레이저는 네. 상대 쏘면 상대 정이 빠지는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레이저 총이 가장 익숙한 게 피부과에서 쓰는 레이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네. 과학으로서는 레이저 총이라든가 레이저 칼 같은 거 네, 그런 거 조금 힘들다는 그런 얘기죠. 쉽지 않죠. 네. 네, 쉽지 근데 이게 사이버펑크 2077을 보면. 칼이 나오긴 나와요. 칼 버리니까 좀 느낌이 어땠어요? 미래에는 칼도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뭐 스타일리시한 카타나 네, 아니면은 단검이 있고요. 여기 위에다가 돈이 좀 있으면 신경독으로 코팅을 깔끔하게 할 수도 있고 EMP 방출기 같은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EMP 업그레이드가 뭐예요? EMP 일렉트로 매그네틱 펄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전자기적인 에너지인데 이게 팍 나오면은 전자기기에 과전류가 흘러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셧다운 되죠. 회로를 태우는 거구나. 그쵸. 게임을 딱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총이 제공이 됐었던 그 상황이 좀 맞아요. 이게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들에 종종 등장했던 밀리테크사의 렉싱턴이라는 거죠. 렉싱턴. 인생 경로를 고르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총을 갖고 있거나 혹은 갖고 있지 맞아. 못하거나 이게 결정되거든요. 약간 뭐 돌진해서 돌격하는 스타일은 타워목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뭐 멀리서 쏘는 거 좋아하는 스나이퍼 팬들이 많잖아요. 저요. 그럼 뭐 이런 레일건 같은 테크 무기나 뭐 스마트 무기 쓸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이렇게 죽인 사람이 갖고 있던 거. 훔치는 거. 그냥 뭐든지 좋으니까 주순 게 최고다. 네. 본인 스타일에 맞게 무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굉장히 다양한 무기를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세팅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선물 같은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선물 같은 코너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진짜 선물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일단 박수! 이거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을 위한 사이버펑크 2077 굿즈 제품입니다. 기가 막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드릴 텐데요. 이 나이트 시티 와이어 코리아 라디오 쇼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CDPR 폴란드 본사에서 직접 굿즈를 보내주셨습니다. 물건 나왔어. 저희가 공개하는 이벤트 영상을 보시고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이 굿즈들을 팡팡 나눠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살짝 봤는데 목록들이 일단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굿즈는요. 바로 사이버펑크 2077 웨어입니다. 아 웨어. 이거 아닌가 이거? 아 이거 요 느낌. 저도 입고 있고 일단 궤도님부터 굿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핏이 남잖아요. 디스토피아 느낌 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글자가 블랙하고 옐로우. 블랙 누구에게나 무난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톤이 어떻든 잘 어울리고요. 또 때도 많이 안 타서 여러 번 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빠신 티가 좀 나요. 그게 아니라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라인이 들어간 거 좋아하시면 라인이 들어간 거 입으시고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연출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 이게 저희가 자켓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슬슬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전설적인 라크로페가 좀 맨날 소개하던 거 요거. 사무라이. 사무라이 여기 좋네요. 딱 느낌 있고 요 뒤에도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요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로고까지 같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멋집니다. 아주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고요. 네, 남은 수량 50개 빨리 결제하세요. 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요거 백이 백. 네. 빼놓을 수 없죠. 토트백입니다. 오 좋아요. 보시면요 역시나 블랙 배경에 노란색으로 타이틀로 이 포인트를 줬습니다. 근데 이게 사이즈도 커서 설정 짚고 이렇게 걸어놓고 하죠.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딱 맞네 사이즈가. 자 그러면은 이거는요 저희가 요거까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풀세트로다가 한번 좀 부탁드리죠. 아니 뭘 또 입을 캐리비안의 해적 깔아주세요. 이게 전공서적! 사이버펑크 2077 전공서적! 지금 이렇게 티셔츠 로고가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한국어 버전도 곧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책 같은 경우도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무려 192페이지 올 칼라로 돼 있는 책입니다. 만약에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쌀인니들 이 책 한 권이면 여러분도 박사!
아, 싸박사. 박사, 싸박사. 네,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설정집이 게임 기반의 소설을 주로 출간하는 출판사 제우미디어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제가 이 설정집을 딱 폈거든요. 첫 장부터 이미 게임이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야, 이거 게임 속에 좋다.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첫 장부터 게임이 시작됐다. 아직 발매를 안 했지만 마치 내가 초장을 시작하는 하는 느낌. 와. 저희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박스가 두 개가 남았죠. 이거 포인트입니다. 네, 사실은 게임 덕후분들 아, 모를 수가 없는 바로 2080 Ti! 아, 이거 박수 하자! 이거 말이 안 되는 선물인데.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네. 사실 뭐 저 같은 이제 게임 덕후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웬만해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레이드에 있는 그래픽카드거든요. 거기다가 한정판! 네. 사이버펑크 2077의 한정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제 그냥 드릴 수는 없고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떤 제품인지 제가 간단하게 열어서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매품이래요. 그래서 셀럽이 연거는 제가 볼 때 괜찮은 프리미엄! 우리 네네누나 프리미엄으로 한번 갑시다. 열고 나서 다시 이제 봉인을 할 거고요. 연예인이 열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와, 잘 열어, 잘 열어. 반대. 지금 좋아. 숨도 안 쉬고 열고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 한정판! 2080 Ti! 예! 와, 진짜 예쁘다. 장난 아니네요. 아니, 이게 쿨링 팬은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8핀짜리가 두 개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한정판인지 알았어. 예. 바로 뒷면이 이게 되어 있구나. 와, 이건 뭐 요거를 저희가 다 드릴 건데요. 다시 잘 조심히 포장을 해서 이거 원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조심 좀. 한정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개봉을 한번 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다시 실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링 부탁드릴게요. 실링 들어갑니다. 다시 실버 핸드의 손으로 왜 이런 걸 저한테 시키세요? 요것도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요거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 티켓도 되게 실링돼 있는 거 요거 그대로 나가니까요. 먼저 전해드릴게요. 이게 뭐 있어요? 큰 선물이니만큼 저희가 마지막 이벤트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시티 와이어 코리아 라디오쇼를 마지막 회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거 큰 박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큰 박스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가 조립하는 뭔가가 있으면 지금 기가 막힐 것 같죠? 맞아요. 기가 막히죠. 빨리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건지 그러면 직접 가셔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게임하시는 게이머분들이 또 의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아, 맞아요. 게이밍 의자 의외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극의 착석 환경을 즐기고. 와, 궁극의 착석 환경. 이거는 울티메이트 시팅 어떤 과학자들의 그 꿈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하는 거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저희가 이번에 또 준비된 거는 이제 포스터 종류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요거는 막 만져도 돼요. 철이랑 괜찮습니다. 보시면 종이에 프린트가 된 포스터가 아니라 철판에 직접 인쇄가 됐어요. 요거 타격음 한번 좀 들려주세요. 아, 좋아. 계신가요? 어찌됐든 이거 보시면은 캐릭터야. 오케이. 프린팅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아, 맞아요, 디테일 진짜. 다 살아있고요. 걸어놓으면 고급스러워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드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음에 있을 이벤트를 잘 지켜봐 주시고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꼭 이런 상품들 많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뭐 짧은 시간이라도 간단하게 이벤트 참여하셔서 이거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그 아저씨 자꾸 옆에서 쿵쾅쿵쾅 소리내는 아저씨 예. 거의 다 되어 갑니까? 다 되어 갑니다. 아, 그래요? 아, 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끌어주세요. 아, 그러면은요 저희가 잘 보세요. 박수를 따닥 두 번 치면은 완성이 돼 있을 거예요. 자, 하나.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 편집으로 돼. 과학적으로 되는데 편집으로 돼. 하나, 둘, 셋. 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과학적으로다가 시간을 확 하고 돌려봤는데 아인슈타인이에요? 양자 역학. 자, 양자 역학을 굉장히 잘하는 그분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와우, 박사님! 아, 맞았구나. 아, 과학적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말을 해야 돼. 말 아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 어이야, 막 조절도 이렇게 되고요. 네. 예, 너무 대단합니다, 이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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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어가요. 느낌 좀 어때요? 누워 보세요. 그러면 아는 선생님이 한번 요거 착석 한번. 그렇지. 최대한. 그렇지. 최대한. 와! 아니요, 이런 의자가 아닌데 여러분, 이런 의자가 아니고 게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약간 레이싱의 버킷 시트 같은 느낌으로다가 몸을 잡아줘서 그 안정감으로 딱 죽었을 때 이렇게 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요. 좋은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사이버펑크 2077의 굿즈까지도 그리고 아까 전에 무기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좀 나눠봤는데 이정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같이 합류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좀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 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게임을 플레이한다면 좀 더 아무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좀 전략적으로 잘 무기를 써서 빨리빨리 미션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여러분께 이렇게 회사스러운 이벤트 상품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가슴이 웅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배도님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굿즈 하나하나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이 게임이 얼마나 완성도 높겠습니까? 당연히 게임에 자신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 것들도 잘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나 사이버펑크 2077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뭐 굿즈라든가 그리고 무기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재밌게 나눠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물 같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